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명교회 한경희 목사입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한 조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창조주요 권자이시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지위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달라진 사람에게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눈은 부르심의 소망을 보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망할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울음, 원망,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방랑하며 죽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혼과 육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영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산 영이 된 저와 여러분 혼과 육을 초월해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산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되어 있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긍정적인 권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학자 열을 내게 주사 보배롭고 존귀한 자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세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공창에 발같이 옳은 대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예수의 증인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